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유가 뭐지? 지금 들린다고요? 이유가 뭐야? 왜지? 들려요? 왜안 들린 거야? 들려요? 다행이다. 아,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왜안 들렸지? 아, 옆에 알람을 꺼놔서 그런가?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나? 원래 그런 건가? 안녕하세요. 뭐지? 진짜 어이없다. 저거 화면을 끄면은 안 들리고. 그러면 이 화면을 못 끄고 저 흰색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원래 그런가? 원래 안 그러지 않나?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근데 이거 화면을 꺼도 들렸잖아요, 아까. 뭐지? 인스타가 나 싫어하나 보다. 곧 있으면 19살이요. 하하. 하하하. 1년 하고 1일 뒤에 성인 됩니다. 물론 1년이 남았지만. 성인 된다, 성인. 1년 뒤에. 부럽다. 나도 성인시켜주세요. 저도 성인시켜주세요. 저도 성인하고 싶습니다. 맞네, 내일이네? 어떡해. 진짜 설레었다. 여러분, 제 라방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2021년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12시가 지났으니. 그런 의미로다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오늘 라방의 컨셉은?
이번 라방의 컨셉을 뭘로 할까요? 다들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되게 힘든 일은 남았다고.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야. 아니. 저는 고3 생활 별로 힘들진 않지 않을까요? 저는 공부를, 입시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난안 힘들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뭐다 그런 거잖아요? 다 똑같이 힘든데, 뭐. 하. 2022년의 희망사항? 희망사항? 돈 많은 행복한 사람 되기. 공부하는 것보다 예체능이 훨씬 더 힘들어요? 하하. 즐겁다. 연애 상담이 이렇게 힘든 거였냐고요? 에? 무슨 연애 상담이요? 아, 그럼 오늘은 몇 년지지? 2021년의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그대들의 고민을 들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상담 시간으로 해야겠어. 오늘 상담 시간 해야겠어. 울지 마, 전 웃을게요. 저도 웃을 거예요. 저도 웃을 거라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원래 컨텐츠는 안 잡지만, 오늘은 상담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민 있는 거나 제가 답변해 줄수 있는 것까지 다 답변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계속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 화면 묶거나? 그럼 뭐 사진이라도 올려드릴까요? 사진이라도 올려드릴까요? 어떤 사진 원하세요? 어떤 사진? 뭐 원하시는 사진이 있을까요? 푸들 같은 사진 어때요? 이런 사진은 어때요?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사진을 안 찍어서 사진이 딱히 없구나. 이 괜찮아요? 이 사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아하, 그참큰 고민이네요. 그럼 뭐, 이건 별, 뭐, 해결책이 없다. 계속 사랑해주세요. 서울 올라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지내야 되는데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사귀면 좋겠지만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짜리몽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뭔가 이과 여친, 저는 예체능 계열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진이요? 어렸을 때? 지우님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은 저한테 없어요. 어렸을 때 사진은 휴대폰에 없어요. 다른 사진? 어떤, 아이브 때 사진을 백제 예대 옷이라고 오라고요? 백제 예대?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백제 예대. 그래서 저 화면을 참 끄고 싶은데.
중2 때 사진. 그건 저도 있습니다. 애기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어린 애기 때? 이거요? 이거 피드 올려줄까요? 그럴까요? 제2의 버터 사진처럼.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애기 사진 궁금하다고요? 애기 사진 저기 있을 텐데. 애기 사진 있을 텐데. 이거 올려드릴까요? 장수인이다. 장수인 지금 하세요. 응? 장세인 세수하고 바로 홍파해놓고 30분인가 지나서 갔어요. 그럴 수 있지. 야, 이거 화면 끄면 나 소리 안 들린대. 꺼봐. 들려? 들리는데? 들려? 응. 뭐지? 뭐지, 나 아까 안 들려가지고 한번 껐었어, 라방. 아, 진짜? 응. 팬분들한테 안 들리는 건가? 근데 니한테 들린 팬분들한테 들리는 거 아니야? 그치? 들린대. 오케이. 자, 오늘 상담 시간이에요, 상담 시간. 오케이. 2021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있었던 고민들을 다 털어버리는. 좋다. 좋다. 다들 한번 말해보세요. 모든 상담 받습니다. 연애 다 상담도 받아요. 받아요. 그럼요. 경험이 있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고민 상담이에요. 저는 아직 대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김민지는 큰일이죠? 나와 함께 가게 돼 있어. 선생님, 그렇대요. 방금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공부하는 법이요? 공부를 안 해요. 저는 일단 노트 필기를 다 해놓고, 밑줄을 다 해놓고, 싹다 검은색 볼펜을 다 해놓고,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가면서 밑줄 그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타입이라 되게 오래 걸리죠. 벼락치기 하면 안 되는 타입. 근데 벼락치기 한, 네. 친한 친구가 거짓말하면서 저랑 어디지? 뭐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봐도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친구가 아니죠. 그쵸. 거짓말하는 건 친구가 아니죠. 그 습관 들면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그러면 사람이 진짜 그래요. 힘들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적이 너무 낮은데 대학을 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어요. 그럼요. 갈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갈수 있어요. 네. 대학은 일단 가긴 가요. 근데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치.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곳은 못 가요. 맞죠. 근데 어떻게든 다 가긴 가요. 예대에 대한 생각. 저는 좋게 봐요. 저도요. 뭐 다를 게 있나요? 그 일반 대학이랑 예대랑? 똑같은 일단 대학이죠.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곳에 가서 원하는 분야에서 전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대를 좋아해요. 좋게 생각해요. 저도 예대를 갈 수도 있으니까. 전 갑니다. 맞아요. 저는 가요. 19개월 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 아, 19개월. 19개월. 오, 그말 되게 좋다. 19개월. 나 이제 19개월이라고 내야지. 19개월 되는 소감.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저는 얘네들 붙었어요. 이제 별 생각이 없어요. 늙었나 봐요. 오, 그쪽 저랑 동갑. 그럼 나도 늙으니? 오, 가만히 있다가 늙은이 됐네? 맞나? 그럴 수 있어. 백제예대 22학번입니다. 수시 1차 합격. 오, 1차 합격.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학에 백제예대 좋지. 복학할지 다시 재수를 할지 고민이네요. 저는 근데 저는 가고 싶은 대학이 지금 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을 더 꿈꾸신다면 재수를 해도 좋을 것 지금 다니는 대학에 만족을 하면 복학을 하고, 만족을 못 같아요. 하면 재수를 하는 방법이 있죠. 23개월 쫌쫌쫌. 제가 늙었다고 안 늙었다니. 했어요. 세인이가 늙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돈 않았습니다. 없어. 돈 없어. 그럴 수 있지. 23살이시구나. 웬만하면. 몰랐어, 23살인지. 그치? 더 젊어 보이지 않아? 나 21살인 줄 알았어. 그치? 아. 오빠 들었지? 계시나? 계시네? 무슨? 반수할까 생각 중이에요. 반수도 좋죠. 저는 다 반수가 뭐야? 응원합니다. 반수가 뭐예요? 여보세요? 반수가 뭐예요? 나왜안 들리지? 응? 여보세요? 어? 왜? 쟤왜 나갔죠? 쟤왜 나갔지? 응? 뭐지? 뭐지? 여러분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뭐지? 책임이 들어왔는데? 어머, 아니, 나 갑자기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튕겼어. 아, 그래? 그래서 갑자기 인스타가 안 들어가지는 거야. 뭐야? 몰라. 이상해, 인스타. 뭐야, 인스타 나 싫어해? 왜 그러지? 아니, 인스타 나 라방 안 켜지는 거왜 그러는 줄 알아? 내 인스타 라방 안 켜진다 그랬잖아. 내가 저번에 에어팟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스토리에다가 아, 약간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장난식으로. 근데 그게 가이드 위반에 걸려가지고, 어머. 약간 그 자해?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자살, 약간 이런 쪽으로. 가이드위반 걸려가지고, 지금 라방 킬 때마다 라이브 방송 제한된다고 절대 안 켜져. 아, 어이없어. 그치? 자살일 뻔이네. 그러니까, 나 진짜 약간 당황해가지고, 에? 그래서 안 켜져. 속상해. 실망스러워. 진짜.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고민 상담. 아, 맞다. 엄청 밀렸다. 진짜? 아.
아, 반년을 재수한, 아, 대학 다니면서 재수 준비하는 게 반수예요? 맞아, 맞아. 대학 붙여놓고, 재수하는 고2에서 배우는 내용이 고1보다 더 어렵나요? 네. 네. 저는 공부에 대해 말해드릴 게 없네요.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히 교육 과정이 고1 때 거를 좀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고2 때 배운다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뭐가 자꾸 추가되는? 나도 이거 못하는 거 인정인데 친구가 나 이거 못한다 이러면 수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마디 하는 편인가요? 계란 반숙 먹고 싶어요? 반숙. 뭐라고? 뭐라고? 나도 이거 못하는 거 인정하는데 친구가 너 이거 못한다 이러면 수긍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마디 하는 편인가요? 제가 제 스스로 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 수긍하는 편이에요. 저도 수긍하는 편이죠.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딱히 뭐라 할말 한마디 하진 않아요. 그냥 그러니 넌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타입. 그러려니 불꽃처럼 싸워야 된다고? 그런가? 오, 멋있다. 약간 멋있는데. 평화주의자라 싸움을 잘안 나는 귀찮아서 안 해. 해. 감정 맞아. 소비가 싫어서 맞아, 굳이 맞아. 트러블을 만들지 않아. 이게 사람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귀찮은 게더 심해지는 것 인간관계가 힘들어. 같아. 뭐가 뭔데 뭐라 해, 이 자식이. 아, 그런 식으로 한마디를 하시는 거구나. 오. 근데 나도 MBTI? 장난식으로는 그럴 수 있다. 세인이는 ENFJ, 저는 ESTP예요. 맞아요. 어때, 자기야? 나잘 알지? 감동이야. 와, 나 순간 영혼 없어서 놀랐어. 진짜 약간 우와 점점 히읗 이런 느낌. 티 났어? 상처받았어. 아니야. 나름 영혼을 넣었다고. 고마워. 괜찮아. 난 이런 거에 상처받는 타입은 아니라서. 김요일이었으면 상처받았다. 김효일. 근데 김효일 아, 나꼭 진짜 그런가? 걔처럼 파워 F인데 처음 봤어. 파워, 아, 걔? 걔 진짜, 효일이 진짜 완전 감성적이야. 막 진짜. 내 얘기하는데 지 혼자 감정이입해. 이게 약간 T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워. 진짜. 뭔가 T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해결책을 줘야지 기분이 좋거든? 근데 거기에 공감하고 지가 막, 어떡해, 마음 아파,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야, 힘내. 이러면 좀 뭔가,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당황스러워. 맞아요. 저 내년이면 AB 3년 차예요. 야. 야, 하루 뒤에. 고생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 3년이면 많이 했죠. 친한 친구 약속날에 갑자기 못 간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놀러 갔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친구랑은 친구 안 합니다. 저 약속 깨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 와, 약속 깨는 사람 그냥, 진짜 싫어요. 심지어, 이제, 늦잠 자서 못온 것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다른 그치. 사람이랑 논다? 그건 선언지. 근데 그걸 또, 인스타 같은 데 올렸나 봐요? 알고 있는 거 보니? 아이고야. 진짜, 나 노그로실까? 같으면은, 나 같으면 땅콩 때렸어. 너이 자식이냐? 이러면서. 저였으면 싸웠어요. 싸웠어요. 바로 전화해. 바로 전화해. ESTP예요? 네. 내일 AB 들어온 지 879일이라고요? 우와. 오래 했다.
AB 천일 되는 날에 나가겠습니다. 너? 천일 되는 그러고 날에 A2B 나가겠습니다. 들어와. 그럼 지금도 갈수 있어. A2B 갈래. 좋아, 좋아. 역사를 역사에 저 잡아야지, 이 자식. 맞지? 나도 싸워, 아니다. 싸웠어. 나 저분 저런 성격이 될줄 몰랐어. 저런 성격이 될줄 몰랐다고? 저런 성격일 줄 몰랐어. 그냥 약간 점잖게 뭐 지오벽? 점잖게 있다가 한마디 했을 때 터지는 타입. 약간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냥 재밌으신 분. 맞아. 근데 그냥 또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실제로는 저렇게 웃겨. 안 하지 않을까? 아, 그래? 뭐 싸우는 거 말하는 거야? 응? 아니면 그냥 저 말투? 그냥 성격이. 아, 재밌다고? 그런데? 응, 좀 재밌지. 웃겨. 웃겨. 맞아. 내 코드야. 개그 코드가 내 코드야. 아, 진짜? AB가 진짜? 뭔가요? 오. AB를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라방을 보고 계세요? 신기하다. AB가 어떻게 타고 들어오셨을까? 아트비트라는 대구 댄스 팀이 아니지, 이제. 아트비트라는 댄스 팀인데요. 그 안에 AB 프로젝트랑 A2B라는 팀이 있어요. AB 프로젝트는 대구 팀이고, A2B는 서울 팀인데, 그팀두 개를 묶어서 아트비트예요. 예. 아트비트 소속의 팀이지. 그래서 저는 AB 프로젝트 대구 팀이고요. 세인이는 A2B 서울 팀입니다. 네. 이거 약간 NCT 세계관 설명하는 기분이에요. 저 조용해요. 제대로 보신 거 비슷해. 맞아요. 근데 보통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아니더라고요. 응, 맞아, 맞아. 요즘 학교에서 계속 노는데 뭐 하고 놀아야 될까요? 바둑 두세요. 오목 재밌는데. 그거 재밌던데, 알아? 그 제시어 하나 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서로 돌아가면서? 아, 알지. 그 어플 깔아서 하는 거. 응, 맞아. 그것도 재밌을 맞아. 겁니다. 부루마블. 마피아 게임도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요. 차드야. 유튜브 보거나 드라마 정주행. 드라마 정주행 좋다.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나 학교에서 그냥 집중이 잘안 돼가지고. 그래, 노이즈 캔슬링 키면 되는데. 아, 맞지. 근데 뭔가 집에서 그거 이불 그냥 속 안에서 보는 그 재미가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못 있어. 이기지. 맞아. 배고픈데 편의점 가는 게 맞을까요? 네. 당장 안 가고 뭐 하세요? 아직 안 가셨어요? 편의점 어차피 본격 본인 PR 하는 중. 아니, 지우님 들어오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들어와. 초대해드릴까요? 3초 안에 대답 안 하시면 초대할 거예요. 3, 2. 그냥 해. 거절하면 그냥 싫은가 근데 보다 하면 돼. 거절하면 나 마음 아픈데. 아, 상처받아? 약간 그런 타입. Dreams come true. 사실 하고 그런 싶네. 타입은 아니야. 티라서 그 뜻이 없어. 요즘 나의 아저씨에 빠져서 세 번이나 보고 있어. 아니, 드라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안 봤습니까? 아니요. 저 그런 걸로 막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뒤끝 정도는 부릴 수 있다. 이름도. 또 AB의 좋아. 실세가 뒤끝이 있으면 위험하지. AB 실세가 저라고요?
예진인가? 원래 막내들이 실세인 거지 대부분. 하여튼 저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일찍 잡아야 됩니다. 들어오신 거예요? 네, 들어와서 이말 하고 자려고. 가겠다. 네, 이말 하고 자려고. 화려한 퇴장을 하시겠다. 수고하세요. 잘 가. 멋있으시네. 저요? 저, 좀 이따가 자려고요. 아니, 너 요즘, 응? 피부 상태가 왜 이럴까? 나? 나. 나 뒤집어졌는데. 이게 입술이 너무 많이 터. 아, 건조해서 그런 것 같다. 피부가, 동훈님이, 시다. 언제서? 응? 동훈님. 동훈? 보고 계셔. 런한다네. 방학했죠. 저는 방학했습니다. 세기미도 방학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상담 시간이 맞아요? 그러게. 야, 근데 그거 알아? 응? 그거 알아? 뭐? 아우, 야, 할말 까먹었어. 제보. 잠깐만. 너 무슨 말 하려 했지? 뭐. 무슨 말? 빨리 생각해봐. 빨리 생각해봐. 그걸 알아? 라고 했는데 무슨 뭘 알라고? 나 진짜 기억 안 난다. 어떡하냐?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 뭐지? 이씨. 성인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 외박이요. 좋다. 그거 좋다. 그치. 그거 너무 좋다. 그거 집에 너무... 안 들어가 보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거. 1박 2일 여행 가기 같은. 진짜. 제발. 전 딱히 술은 기대 안 돼요. 나도. 그냥 마시고 자리가 기대되는? 맞아. 그냥 애들이랑 놀 생각? 맞아. 상관없이 놀 생각에? 그게 설레는 거지, 뭐. 술은 딱히 안 먹을 것 같아요. 꼭 막차 타고 가야 되는 그 기분을 아세요? 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 막차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기분을 아시냐고요? 혼자 이제 머쓱하게 의자 쑥 내밀고 나가야지. 진짜 집이 또 멀어가지고 막차가 일찍 끊긴단 말이에요. 무조건 10시 반엔 나와야 돼요. 세인아, 영진님 오셨어. 나가셨어. 영진 오빠. 뭔가 세인이랑 민진님 말투가 닮아가는 느낌. 그래요? 닮으면 되는데요. 진짜. 좋아하지 말랬잖아. 쌍방인 줄 알았는데. 1박 2일이었어? 그랬구나. 아니야. 나도 그렇구나. 사랑하지. 그래. 뭐야 그 말투. 방금 좀 정말 실제로 당황을 했어. 아야. 뭐야. 손가락을 세상에 냅다 들이박아버렸네. 냅다 박아. 냅다 들이박아. 되게 닮아. 그래요? 내일 팩 좀 해야겠다. 나 내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경주 가는데. 사진 많이 찍을 테니. 다들 기대해요. 어머, 선선포고 하는 거야? 그런 거 나. 기대할게. 앞머리 내릴까? 앞머리를 내려야 된다고? 여기 있는 57명만 들을 수 있어요. 좋아. 앞머리 내릴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고편입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요. 어, 그치, 예고편이지. 우리 하시라고요. 우리 상담 시간 맞아요? 상담 아무도 안 하는데요? 상담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상담도 뭐 상담 하고 수다도 떨고 원하면 해드릴게요. 솔직히는 공개적인 데서 말하기 힘든 상담이 많죠. 근데 약간 썰 같은 거 풀어보고 싶다. 맞아. 그럴 썰이 없어서 좀 슬퍼. 맞아. 다들 재밌는 썰 아무거나 풀어주세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풀어주세요. 우리를 놀아달라 약간 제주도? 이런 말인가? 응? 그렇지 그렇지. 제주도도 기회 되면 놀러오라고요. 제주도 사시나 보다. 너무 좋죠. 제주도 가고 어. 싶어요. 코로나 언제 끝나니? 1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가요? 어, 두 분 만나세요. 직접 만남. 너 팬끼리 엮이지 말라고. 좋지 뭐. 친해져서 같이 독재라고 좋지. 그치, 커플 에이블 생기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어, 커플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신기가 불편해요. 저분 이미 한 번 만나서 놀아? 어잉? 어, 진짜요? 아, 원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독재라서가 알게 되신 건가? 아, 둘이 남자예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아, 괜찮아요. 요즘 같은 세대, 요즘 같은 시대 뭐 편견 따위 없죠. 그쵸 그쵸. 근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사과할게요. 요즘 취향 존중해야지. 그치, 맞지. 각자의 인생을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죠. 이걸 말해도 되나? 팬톡방에서 친해져서 놀았어요. 단아한 말투로 경고래. 팬톡방. 저도 팬톡방 들어갔었잖아요. 오, 예전에. 민진이 팬톡방? 아니 아니, AB 팬톡방. 들어갔다가 나 혼났잖아. 아, A? 왜, 그 들어가는 거 금지였고. 아, 너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명이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쵸, 저 팬톡방 재밌었어요. 민지는 경주 댄스 콜라보? 없습니다. 나 nope. 민지는 사람일 모르는 거다. Nope. 걔랑 저랑 결이 너무 달라요.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다. 어, 너무 달라요. 그 걔는 진짜 딱 남자 춤을 춰야 되는. 걔는 선보다는 힘, 파워. 맞아, 맞아. 저는 파워보다는 선이라서. 그건 좀 곤란해요. 콜라보? 없습니다. 오, 단호해. 없습니다. 만약에 콜라보를 한다? 그러면 제 실력이 는 거예요. 진짜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같은 팀에 놀 생각도 안 하실걸요? 아, 그러게 같은 팀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지. 아, 버터? 버터는 근데 아... 남녀 따로였으니까 그때 딱 한 번. 근데 거기서도 교류는 없었어. 그렇네. 벌써 2년 전. 그쵸, 벌써 2년 전이다. 멤버들은 특히 친한 사람? 저는 동갑 예진이랑 선우님이랑 김경주랑 이런 또래들?
그치 대부분. 다시 여기 바닷가 같은 노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경주랑. 좋다. 노래가 좋잖아.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확실하지? 근데 왜 굳이 김경주예요? 둘이 케미가 좋나 보네. 저희 싸우는 게 좋으신 건가요? 뭐 싸우는 게 좋으시면 배틀 한번 해보는 게 그거 한번 구경해보세요. 배틀하면 제가 져요. 제가 져요. 실력이 너무 많이 딸리는데요? 왜?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 다, 뭐 제가 걔 앞에서 흥치풍을 그게... 칠 수도 없고. 이스전 하면 재밌겠다고? 걔가 울지 않을까요? 걔는 F라서. 저는 타격이 없지만 걔는 울지 않을까요? 민진이가 말로 때려버리는. 진짜 저는 말을 빠르게 하고 아프게 잘하거든요. 제가 다 성격에 비해서 참는 편이지. 원래 ESTP들은 선 넘는 발언을 되게 많이 한대요. 진짜? 그렇대. 특징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전 선 넘는 걸 싫어해서. 그냥 맞아. 장난칙. 아마 울지 않을까요? 제가 울리지 않을까요? 디스존이라면 서로 깔게 많아서. 우는 게 예쁜 남자. 최고다. 울리고 싶은 남자. 최고다. 최고. 약간 박보검님이랑 이종성님. 이종성. 뭔 느낌인지 알지? 바로 그거야. 이종성님 약간 울 때 그 흐한 그 귀여운 그 느낌? 귀여운 거. 눈이 진짜 때. 반짝반짝 걸어. 그런 사람 미치게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을까? 그 평생의 숙제인데 그거. 그 평생의 숙제인데. 아 진짜. 그렇지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민기님 들어오셨구나. 응 아까부터 있었어. 아 그래. 들어오실래요? 들어와라. 아직 뭐 잠깐 머물렀다 가세요. 휴식차야 뭐야. 2021년 마지막 날인데. 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찾는 것도 힘든데 괜찮아요 여러분. 예, 발상을 전환시켜서 그분들도 저를 찾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보자고요. 천재인데? 그치 그치. 민진, 세인, 예진, 유닛 무대 하는 생각 있어요? 생각엔 있죠. 그쵸 여기까지. 네. 생각 많이 있다는 점. 네. 네. 시간이 벌써 저렇게. 그러게요. 뭐 했다 벌써 31일이지. 와 벌써 2022년. 와 22년 벌써 어떻게. 아 어떡해 나이 들고 있어. 난 아직까지 진짜... 2020년. 난 아직 나 고1인데. 나 아직 고1인데. 고3. 즐겁다 진짜 고3.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나. 나 왜 빠른 년생이 아닌 거야? 근데 빠른 고3... 년생이어도 그 못해. 술 못 먹어. 응, 안 맞아도 돼. 그냥 고3 건너뛰고 싶어. 나는 염색하고 싶어. 야, 한 살 더 먹는 거 축하해. 헐. 감사합니다. 오빠도. 오빠도 21살.
21살 이러면 또 22살이라고 뭐라 하겠지? 나 염색할 건데 지금 하면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너네 학교? 나중에 우리 학교는 염색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성인 됐을 때 나는 그걸 그 하고 싶은 머리가 있어. 그거 할 때 탈색을 하면 블랙백이를 해야 되잖아. 맞지. 맞지 맞지. 그거 때문에. 맞아. 지금 참고 성인 돼서 하는 게 좋아요. 세인아. 응? 왜? 그냥 불 봤어. 어? 어? 지금 참고 성인 돼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치,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머리 전체를 염색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브릿지 발라주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시크릿 투톤을 가닥가닥하는. 그러니까 너무 야, 근데 흔한 그게 더 어렵잖아 거. 나중에 색색이. 근데 그건 더 잘하지 않을까? 밑에 머리니까. 아, 잘라내게? 그래야지. 그러려나? 밑에 있는 머리면 좀 더 잘라내기 편하지 않을까? 너 레이어드야? 시크릿 투톤이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시크릿 투톤은 여기 두피 쪽을 안 하잖아. 두피 쪽을 안 해? 시크릿 투톤. 그냥 그니까 그 뒤 이거 반묶음 했을 때 나오는 그 머리들로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수리 쪽만 하라는 거야. 정수리 쪽 두피. 아 거긴 안 하지. 여기는 잘하는 게 엄청 느리니까 여기만 안 하면. 근데 어쨌든 뚜껑이라 그러지 이 부분만 다 기면 되지 않나? 그치. 근데 나중에 그거 말고. 했다가 괜히 얼룩 질까봐. 원래 색 빼는 얼룩 없애는 게 제일 힘들잖아. 맞아. 지나치 어렵다. 염색의 세계는. 근데 염색이 너무 하고 싶어. 맞지. 나 붙임머리 하고 싶어. 붙임머리? 붙임머리는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온도가 안 나. 그리고 비싸. 맞아 비싸. 아직 급식인 나에게 비싸다. 응. 자 돈만 주면 해. 맞아. 돈만 주면 아, 신발도 해.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숨 쉬면 내 통장에 돈이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거. 내 전담 산타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 네 전담 산타 할아버지. 너가 원하는 것만 쪽쪽. 응. 응. 좋지. 필요할 때 원하는 거 다 주는. 좋다. 지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소원으로 1억 주세요.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에이 제 계좌를 어떻게 불러요? 3. 일.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호흡 곤란아. 내가 진이 있었으면 바로 SM 인수했다. 내가 샀어. SM. 네가 이렇게 사가지고 지하실 다 탐방하고 그런. 내가 사실 제가 제 계좌를 못 외웠어요. 맞아 나도 계좌. 아직 못 외웠어. 통장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 궁금해졌는데. 근데 통장 번호가 뭘까? 제가 국민은행이랑 카카오뱅크가 있거든요. 네. 그
근데요, 국민, 아니, 카카오뱅크는 앞에가 다 3333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이 뭔지 모르겠어. 나 너무 궁금해. 글쎄, 나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거 알아요? 나 텍스트 패치 해놔가지고 안 해왔어. 그대들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어. 세인님처럼 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인이 춤 배웠어? 응? 배웠지. 아, 진짜? 나 학원 다녔어. 학원 다니구나. 부럽다. 나도 그런 기본기 같은 거 배우고 싶었는데, 난 춤 학원 다닐 때 공부 학원을 다녀서 시기를 거쳐봤어. 기본기 배워도 어려워 너무. 기본기 재밌어.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모르겠어. K-pop. 그치, K-pop이 제일 좋긴 한데. K-pop 제외하고 그냥 코레오 이런 쪽을 봤을 때. 애매. 약간 걸스힙합인데. 걸스힙합? 걸스힙합 중에도 그 뿌시는 걸스힙합 있고 약간 걸리시한 걸스힙합이 있거든. 장세인은 걸리시. 응, 맞아. 나는 그쪽을 좋아해. 근데 또 너무 딥하게 걸리시는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좀 가벼운. 그냥 그 두 개가 섞이면 좋겠다, 너는. 응, 맞아. 그런 거 좋아해. 응. 아, 자기야. 응? 나 너무 잘한다. 진짜 어떡할 거야. 뭐야. 야, 얘 어? 요즘 연하남 말투 알아? 유행하는? 뭔데? 막 너가 만약에 춤을 좋아해? 미치겠다. 춤이 그렇게 좋아요? 나 좋아. 야, 나 좋아. 좋아? 좋은데? 아니 근데 나도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몰랐을 때 들으면 괜찮다? 근데 그걸 이제 막 틱톡 같은 데에서 그렇게 막 잠시 그건 좀 썰 올라오고 그런 거 보니까 나 진짜 응. 내가 생각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진짜 되게 서금준 이런 분들이 연하가 돼서 그런 걸 생각했던 거였는데. 근데 약간 요즘 K 중딩들의 약간 그 말 그 K 중딩들이 약간 일진 옷 입고 그렇게 말한다 생각해봐. 어우. 그런 줄 전남. 그건 좀. 너무 별로다. 역시 사람이 중요해. 정상적이게 살자고요. 아 진짜. 올바르게 살자고요. 진짜 요즘 왜 다 나는 그 패션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나 진짜 통장 어디 갔냐? 너 아직 통장 찾고 있어?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 진짜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 걸리시안이 JYP랑 제이핑크가 생각난다? 제이핑크가 누구죠? 제이블랙 여자 춤출 때 댄서네. 아 진짜? 응. 여러분 통장찾기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한 번만 쳐주세요. 나 진짜 통장 다발이 있어. 기다려봐. 통장 다발이 있어. 이 안에도 통장 있을까? 이 안에도 통장이 있을까? 찾았다. 여러분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 내 계좌 번호를. 아, 6으로 시작하는구나, KB가. 저는 우리라 1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KB 국민 원통장, 김민국님. 입출금식 통장이고요. KB 국민은행입니다. 기존 KB, 뒤집어도 KB, 앞자리 6 KB 확인해요. 내 성명. 통장이 깨끗하네요. 통장이 아주 깨끗해요. 너무 너무 깨끗해요. 카드는 안 쓰고 통장은 안 써서. 그치. 주식. 오. 보통 예금. 국민 원통장. 보통 예금. 야, 통장 다볼 그냥 뻔했어. 해서. 아, 그래? 아니, 계좌번호는 괜찮지 않아? 그치, 상관은 없지. 근데 진짜 돈 주시면 어떡해. 곤란해요. 정보를 수집 못하니 곤란해요. 저희 본인한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지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거지가 아니라서 제가 아직 거지는 아니거든요. 다시 예를 넣어봐야겠어. 대구은행입니다. 쓰셨어, 너 계좌번호. 나도 대구. 네? 네? 저기. 라방 끌까요? 아, 잠시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닫는 거. 국민카드? 받아도 되나? 단추가 안 잠겨. 단추가 안 잠겨. 후원하러 간다는데? 저기. 아, 안 이거 돼요. 안 되는 돼요. 거 맞아? 안 돼요. 단추가 안 잠겨. 이거 유튜브 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 멤버십 후원해주세요. 물론 그 멤버십 후원은 저희에게 돈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맞지. 유튜브 후원에도 저희한테 오는 돈은 없지만 돈이 제일 좋지만 혹시 카드 쓰시나요? 저희 둘다 쓰고 있어요. 네 카드 굉장히 사랑하는 편. 약간 근데 그런 게 있어. 카드가 있으면 현금을 약간 귀찮다고 해야 되나? 현금 거스름돈 받고 막 동전 지갑 맞아, 열고 맞아. 동전 넣고 막 그런 게 맞아, 너무 맞아. 계좌 뜨거운 거 아니야? 입금 송금하는 게 되게 편해. 맞아 맞아. 더치페이 하기도 그 편하고. 무통장 그거가 진짜 힘들어. 맞아. 온라인 뱅킹하면. 예전에 진짜 카드 없었을 때, 그 쇼핑몰로 돈을 사잖아? 옷을 사잖아? 항상 은행 가가지고, 무통장으로 아 맞아. 입금하고 막 그랬어. 진짜. 아니면 이제 엄마 카드 써서 하거나.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카드를 쓰기에는 눈치가 보여. 난내 카드 좋아. 영편? 옛날? 영상 편지가 옛날 6만 영편. 원이라고요? 영상 편지가 6만 원이요? 어떤 영상 편지? 그 우리 멤버십 후원하는 데 멤버십? 단계가 있잖아. 거기서 6만 원을 내면 영상 편지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짧아. 1분 내내야. 비싸다.
40초? 그래서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 요청사항, 그런 거를 다할수 있고, 본인 이름이 불릴 수도 있고. 좋네. 저는 되게 많은 영상 편집을 찍어본 사람으로서 욕망이 너무 비싸다. 영통? 이게, 영통? 영통도 이게 있어? 영상 통화했었어, 옛날에는. 영상 통화했었어. 그때는 영상 통화가 25,000원이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오래 했었는데? 나 그때 7분 했었는데, 영상 통화. 재밌겠다. 그쵸, 영상 통화가 훨씬 나았죠. 근데 영상 통화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게 맞지. 멤버들이 집에서 영상 통화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연습실에 다 와야 되는데, 그거 영상 통화 한번 하려고? 저희의 일정이 아닌 팬분들의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그게 너무 제한적이고, 또, 이게 좀 좋은 그런 게, 좀 적다 보니, 힘든 게더 많다 보니, 영상 편집을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럼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데? 거의 2.5배 정도 뛰지 않나? 대박이다. 영편 후원을 1년 넘게 해본 결과 돈이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도 진짜 돈이 안 남겠다. 그렇겠다. 학생분들 어떻게 하지? 저번에 14살 분이 영상 편지했었는데. 그분 두번 했어, 나 영상 편지. 부모님이 해주셨나? 그런가? 아니, 돈이 대단하시다. 많은 친구일 수도 있어. 멋있다. 멋있다. 혹시 너희 언니가 될 수도 있어. 되게 다양했어. 연령층이. 나 30대도 봤고, 20대도 봤고, 10대도 봤고. 그래서 신기하다. 하루에 영상 편지만 세번 찍은 적도 있어. 쌓여가지고. 제일 특이했던 그 부탁 같은 거 있었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 분이셔가지고, 일본어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게 영상 편지 찍으면 번역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자막을 달아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본어로 했어. 한 1분 정도를 일본어로 했어. 팬사랑. 그분한테 막, 콘니치와, 이러면서, 하지마시테, 이러면서 일본어 하지만 했었어. 시대 세인데 私は 에이리 프로젝트, 이러면서. 귀엽겠다. 근데 그걸 12개월을, 그러니까 1년에 그거를 후원을 해야 원하는 멤버 구성으로 커버곡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AB 프로듀서가, AB 프로듀스가. 근데 솔직히 12만 원에 1년을 하면 120만 원이잖아? 잠시만. 알지. 12만 원을 매달 내는 거잖아. 매달 내는 거면 맞지? 와, 12만 원을 매달 낸다고요? 진짜 많이 나온다. 원하는 멤버 구성을 커버곡 할수 있다고? 와. 그러면 12개월에 12만 원이면 144인가? 그러면 멤버 구성을 144인가요? 커버곡을 할수 있... 그 곡도 정하시는 건가? 응, 곡을 해서 파트도 정해줄걸? 아닌가? 파트, 근데 뭐, 본인들이 다 예상하고 파트를 예상하고 넣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 파트가 반영되지 않을까요? 저 돈으로 개인한테 후원합니다. 아, 통장에 꽂아 넣어주는 식으로요? 여기서요 매니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요 매니아는 여기서요 때 라이브를 하는 걸볼수 있어. 그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게 등급마다 돈이 다 달라. 진짜. 아니 나 나는 그냥 그냥 멤 일반 멤버십만 가입했는데. 궁금해. 여기서 여기서 내가 못 봐. 볼게. 맞아. 그래서 그 뭐지? 그 막 멤버들끼리 돈 나눠가지고 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더라. 7천 얼마씩 나눠내면은 뭐 된다고. 12,000원? 제일 싼 건 4,900. 우리가 그 제일 싼 거를 하고 있어. 맞다. 그 다음이 12,000원. 와, 12,000원이 맞나? 갑자기 뛰네? 와... 그 다음이 12만. 12만원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까? 12만원이 그거. AB 프로듀스. 맞아. 영상 편집 하던요. 좋은가? 영상 편집보다는 근데 확실히 영통으로 6만원이라면 이해는 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영상 편집은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듣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안 적으면 그냥 뭐 생일 축하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 주제 하나로 1분 동안 나 혼자 떠들기가 좀 힘들긴 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 나는 그 사람과 조면이고 뭐 생일 축하드리고 막 뭐 제일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형식적인 얘기밖에 못하잖아 나는. 그치. 그랬죠. 대본을 애교 짜서 해달라고 해본 찍고. 적은 없어? 없어. 아쉽다. 그건 없더라. 근데 그거는 영상 편지 아니더라도 요청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내가 안 하지.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 영통자실에. 맞아 맞아. 진짜. 영통 해본 결과 팔이 아파요. 진짜. 그리고 약간 낯가리시는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약간 서로 민망한. 귀여워. 서로 민망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정적. 그리고 이제 아 이러고 둘이 서로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넌 아니 말씀하세요 이러면 진짜 숨 막힐 것 같아. 난 낯가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괜찮기만. 진짜 아이라는 아이를 아니 아이이신 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 애초에 영상통화를 안 하지 않을까? 아이분들. 진짜 어색하겠다. 상상만 해도 좀 웃겨. 신기하다. 에이트는 아직 그거 없다며. 영상 편지. 그럴걸? 난 처음 들어봤어. 영상 편지. 아 그래? 그럼 에이투비 팬분들은 어떡해요? 아직 우리가 더 자리를 잡으면 생겨나지 않을까? 아직 빨리 우리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인이한테 6만 원 내고 영상 편집 받고 싶거든요. 아 그럼 진짜 웃길 것 같다. 딱 영상 편 찍으러 나왔는데 성함 김민진. 근데 성함은 본인 닉네임으로 쓰일 수 있을걸? 아 진짜? 불리고 싶은 이름? 그런 거? 욕청 사항에 이제 반말로 해주세요 이런 거 많아. 오, 신기하다. 나도 아이돌 영통 하고 싶다. 나도 네가 아이돌 하면 되겠다. 어? 아, 그게 맞아? 우리 아이돌 하자. 우리 아이돌 하면 좋아해 주실 거죠? 저 좋아해 주세요. 음악 방송 1위 만들어 주세요. 최강 신인 만들어 주세요.
전화하려 했는데 왠지 영통이 끌려서 영통했었는데 그때가 맞아. 아, 전화도 있어? 응, 전화랑 영통. 세이님 곡 써줄 테니 데뷔하실래요? 아, 정말요? 그리고 안무는 이제 멤버들이 짜주시면 되겠다. 좋다 좋다. 응. 듀엣으로 데뷔하자. 아, 듀엣으로 데뷔하자. 약간 다비치 분들의 댄스 가수 버전. 어, 맞지 맞지. 너무 좋다. 이제 그룹명은 엠프제와 에티프. 에이투비 영상 편집되면 세이님을 맨 처음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편집 신기하던데. 어씨. 어, 근데 영상 편지하면 멤버도 돈 받을걸? 아 진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근데... 후원을 받는 거니까. 응. 얼마 받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와 나 6만 원만큼 비싼지 몰랐어. 뭐야 저 사람. 내가 돈을 받았을 때? 6만 원? 그럴 수 있겠다. 그랬지. 그럴 수 있구만. 뭐. 콘돌 씨랑 세인님 곡 써주면 데뷔하시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세요. 신고를 합시다. 나도 야무지게 신고했다. 신고를 합시다. 신고를. 아,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진짜. 생각이 덜 잘하셨나? 근데 둘 다 덤덤하게. 이러고 이제 신고하고 찾아보는 게 좀 웃겨. 별의별 사람이 많지. 10분에 끌까? 좋아. 그리고 우린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좋지. 너 풀어줄 네? 썰이 있단다. 어? 아하, 없는데, 없는데. 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는데. 데뷔하면 이오팬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시켜주세요. 세이지 팬클럽 회장은 접니다요. 시켜주세요. 데뷔시켜주세요. 감독님, 회사 차려주세요. 아마 6월 안으로 완성할 것 같아요. 되게 멋있으시다. 세인아, SM 들어가야지. 야,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지냐고. 나는 JYP. JYP, 맞아. JYP 좋지. 나는 원래 예전부터 스타쉽을 좋아했었어. 아, 나 거기 CJ. CJ 아, 좋지. 그냥 그 CJ 유명해. 아니면 딴데. 아, 그 웨이콘? 아. 좋지 좋지. 거기 진짜 오 일 잘하시던데. 거기는 MNH가 일기 진짜 잘하셔. MNH 아닐걸? 성하님. 청아님한테만 잘하는 걸걸? 어이구. 참박심이 되겠네. 나 거기도 좋아. T.O.P. T.O.P. 나 T.O.P. 그치. 원래 응. 아 T.O.P. 그거 왔었는데 캐스팅? 응. 해서 봤어? 아니 아니 그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지. 저 피부는 데뷔 중이던데.
맞아. 김마야? 그분인데, 원픽이었는데. 그분이 TOP라는 말 듣고, 아, 들어갈 걸. 아, 이 들어갈 걸. KQ랑 WM도 좋아. KQ는 에이티즈 분들, 이거 WM 오마이걸 분들이잖아. 맞아. WM 좋죠. WM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오디션을 1분밖에 안 봐요. 춤을 끊어요, 중간에. 1분 딱 되면. 너무해. 눈이 높아졌어. 더블유. 어, 10분이다. 안녕. 안녕.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굿나잇. 2021년 마지막 잘 보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 해피 뉴 이어.